이렇게 뿔이 많이 있는 것을 제초제를 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풀을 매도 되겠습니다. 예초기에 붙어서 있는 고소개전이 되는 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소개전이 아니어서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는 있지만 무거워서 힘은 드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턱을 헤집어서 이렇게 이제 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를 치는 것보다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제초제를 치기가 싫은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메고 나서 나중에 뒷마무리는 갱이를 가지고 다시 뒷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좋은 것은 이렇게 돌멩이가 있어도 고소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고소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헬멧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팥을 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초제를 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잠시 보여드렸던 이 기계를 가지고 진짜 발을 밭을 내고 그 다음에 종이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발을 전체 발을 깎았습니다. 이렇게 전체 밭을 밭 외곽을 전체 발을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채초제의 상황을 효과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